안녕하세요. 생활리학 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너 29번째 아는 것을 정리해보세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무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을 공부를 하죠. 뭐 10년 내가 역학 공부를 했다. 어디에 말도 못합니다. 뭐 20년? 기본입니다. 뭐 30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또 공통된 특징이 20년, 30년씩 공부하면서 자기 사주를 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 것도 못 보면서 남의 거는 또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분들이 역학 공부를 잘 못한다, 뭐 실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 그래도 껴야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도 제대로 풀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살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살이 뭐뭐뭐뭐다는 거, 또 요 살들의 특징이 뭐라는 걸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는 일주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러면 갑자일주는 어떻고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얼축일주는 어떻고 어떻고, 병일주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에 봤자 60개밖에 없죠. 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나는 식간 아니면 물성론에서 잘한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정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밑에 저기 그 뭐라고 그럽니까? 12운성. 12운성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면 12운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는 육신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면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분야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요걸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되는 거 아니?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걸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정리해야만이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 이렇게 좀 애매하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정리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하고 나면 어떤 그 다음 일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연결고리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모르는 거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연결고리들이 있어야 되죠. 아, 요거를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저걸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하는 거, 연결고리를 뭘 사용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 10년, 20년 공부해도 자기 사주도 제대로 못 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현상을 이렇게 타개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가지고 뭐 자세히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 조그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공부 못한 걸 후회하지 말고, 아, 내가 좀 더 공부할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잘 활용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활용해도 엄청납니다.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럼에도 엄청난데, 거기서, 아, 나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요거 부족해, 막 이러면서 그 부족한 걸 찾다 보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평생을 쫓고, 평생을 찾아도, 그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하면 모르는 게 나온다. 모르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걸 연결하려고 그러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르는 거를 막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철학관 창업 너 2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